시즌 패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프리미엄권이라고 나왔습니다. 시즌 패키지랑 프리미엄권이 나왔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볼게요. 5천로 찌고 샀습니다. 한 번만 살 수 있네요. 어? 아, 망했다. 아, 젠장. 잘못 샀네. 하나 뭐 리뷰할 거는 신규 테마가 나왔어요. 신규 테마. 신규 테마 맵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드맵 위주로 먼저 한번 달려보죠. 카멜롯 외곽 순찰로 이거 한번 돌려봅시다.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숏 풀하고 꺾고 이리로 가서 꺾고 뷰턴. 아! 대충 일단 길을 외워가고 있어 지금.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이제 카멜롯 테마가 어비스보다 안 어려워 진짜로. 일단 지금 하나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어비스보다 나은 것 같아. 카라플 하냐고요? 네, 카라플 합니다 저. 와, 야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바퀴예요. 아, 길 쉽다. 어려운 편이 아니네, 진짜. 첫 번째 기대도. 테스트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있어.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고. 아, 지금 이건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봐. 지나면 꼬린. 이렇게 하면 꼬린이에요. 근데 이 맵보다는 그 다음 맵이 이제 빠질 것 같아요. 스피드 이 맵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카멜론. 아, 이 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헷갈려요. 마지막 쏘고. 내비게이션 보고 지금 굉장히 걱정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잠깐만, 헷갈려, 벌써부터. 어, 벌써부터 헷갈려. 뭐야, 어디야? 잠깐만. 에이, 다시 합시다. 어씨. 별로 왼쪽이네. 길이 너무 헷갈려. 맞나 이렇게 하는 거? 계속 이렇게 풀 썼어야 되나? 와, 진짜 어렵다 이거 길. 와, 이거 솔직히 진짜 이거 이 맵은 좀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길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약간 이
믹스 약간 느낌 나고. 뭐야? 아, 위에 올라갔어. 뭐야? 이게 이제 한 바퀴 있구나. 와.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나? Nope. 아, 이거 삐삐삐거리네. 그 위에서 드리프트 꺾어라 돼 있어. 근데 여기 밑에는 빠지는 거거든, 맞지? 여기는 빠지는 구간이고, 여기도 빠지나? 여기는 가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도 되잖아, 맞지? 이게 빠른 거 아니야? 이 길이 빠른 길 같은데.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서,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타서, 이 잠깐 동굴이 있는데, 저 동굴은 뭐야? 아, 상관없는 거. 여기 쭉 가면, 쭉 가도 뭐, 비슷하고. 라지노야! 예, 형. 어, 어떻게 가야 돼? 첫 번째 그물 타면 돼요. 첫 번째 그물 타고 그 천장으로 해서 지나가면 되나? 그 지붕은 안 타요. 아, 지붕 안 타고 그냥 떨어져야 돼? 이거 안 타고 사이길 있거든요? 그 사이길로 잘 가면 돼요. 아, 여기로 이렇게 사이길. 아니, 빠지는데? 네, 사이길 있어요, 사이길. 지붕 안 타고. 그리고. 요렇게? 이게 제일 빠른 건가? 네네네네, 사이길. 아, 이게 빠른 거야? 네, 근데 거기서 안 떨어져야 돼. 와, 이거 어렵네. 잠깐만. 아, 근데 또 달리니까 할만하네.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와,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좁다. 그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와, 진짜 어렵다. 일단 지금 신규템만 스피드 두개 봤는데 순찰로는 솔직히 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길 찾기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곽 순찰로는 뭐 난이도 3개라고 치겠지만 캐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한 4개 정도 줘야 되지 않나? 그지? 자, 이번엔 아이템맵 한번 기사단 훈련장 이거 한번 달려볼게요. 기사단 아이템... 훈련장 좀 헤이크가 있어요, 맵에. 아, 그래? 어, 막 봉굴로 오는데? 그 봉굴로 오는 곳 위에 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아! 올라왔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그, 뭐야! 그냥 몇 탄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나 뛰었어, 나 진짜로. 어, 그러네. 이거 올라가면 안 된다는 소리지. 아, 매신 누구야?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야 되나, 이 좁은 길로? 아, 좁은 길로 올라가면 맞네. 그쵸. 병을 타고. 병 타고, 오른쪽. 아, 이게 한 바퀴야? 네. 아침이 간단하다, 이거. 근데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로 가면 낚인다 이거지. 여기 그쵸. 여기 낚이는 길이에요.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해서.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거 확실히. 이제 카멜롯 바다 하역장 이거 해볼게요. 그것도 헤이크 있어요, 맵. 이것도 헤이크 있다고? 일단 네. 얘기하지 마봐. 당하나 안 당하나 보자.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일단 가고 다시 오른쪽. 네. 성나 안 성나 보겠습니다. 쉽게 어디야? 길 개 헷갈려. 지금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거 같나? 아유에 헤일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어? 잠깐만, 맞나 이게? 다시 돌아가면 한 바퀴인가? 아, 맞네. 이거 멀티하면 난리 나겠다, 이매. 나처럼 처음 달리면 진짜 팀 미쳤겠는데. 나 지금 진짜 맞아. 순수하게 처음 딱 달리는 거거든.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잠깐만 이 좁은 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일로 간 다음에 주는 게 없다고? 여기 주는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가는 거 잠시만 맞잖아. 저 방송 딜레이 때문에 여기도 지는 게 같은데. 와 진짜 맵 빡세다. 여기서도 바로 지금 인코스 딱 꺾어갖고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빠르네. 똑같은 길을 계속 뚫고 있는데 지금 잠깐만. 그게 어? 페이크예요. 아 일로 가면 안 되네. 똑같은 길이네. 그럼 여기서 길로 갈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는 거야. 맞지? 그쵸. 그냥 왼쪽으로 가고 네, 한 여기 한 돌고. 바퀴 돌아야 돼 꼭 무조건. 그쵸 그쵸. 네 한 바퀴 돌아야 돼. 이것처럼 네. 이렇게 되나? 한 바퀴 꼭 안 되고 그냥 가도 이렇게 가면 되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되네. 쌀주머니는 뭔데? 나중에야 쌀주머니? 쌀주머니 더 보라는데? 쌀주머니가 뭐예요? 몰라? 어. 오오오 진짜 제 방송 진짜 제 방송. 왜왜 얘기를 해 얘기를. 그 선착장 그 도는 공간 있잖아요. 아아아아아 찾았어. 이거네. 360도. 아, 찾았어. 아니라. 되네. 여기 터지네. 여기서 점프하라는 거네, 맞지? 그쵸. 그 드리프트 한 번 더 점프하고. 오케이, 찾았어. 오케이. 야, 이거 모르는 사람 많겠다, 저거. 템점 랜드, 템점. 그치, 1년 템점. 와, 이거. 내 이 어택 나오면 한 번 더. 어, 이거 어택 빌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저 베타 20 안 그렇다면 좀 각도가 안 나와서 여기 왼쪽으로 튕겨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 저 베타 26초 나왔어요 방금. 26초? 이렇게 하면 아주 되네요. 자 아무튼 리뷰는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카트바디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